Times. 네, 깁슨에도 라지 헤드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라지 헤드요. 라지 헤드죠. 네, 이 스플릿 다이아몬드가 깁슨 종이 박스에도 이게 돼 있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 스플릿 다이아몬드가 없는 모델들 같은 경우엔 헤드가 이것도 좀 작죠. 네. 네, 이게 딱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거의 뭐 에피폰에 필적할 만큼 네, 사이즈가 길어요. 좀. 그래서 이게 에피폰 여기 위에 잉여가 하나 조금 더 있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네. 네, 이게 그래서 전장이 106cm가 네. 나와요. 굉장히 좀 길게 나옵니다. 네, 맞아요. 약간 여기서 한 요만큼만 더 나오면 이제 에피폰이죠. 네. 자, 요거 이제 335 랑 355가 무슨 차이냐 이렇게 네. 보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사실 완벽하게 검증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할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 네. 일단 그 뒤쪽에 5가 들어가면 끝자리 5가 들어가면 이건 오리지널 사이즈 9가 들어가면은 스몰 사이즈, 6이 들어가면은 뭐 뉴어 스몰 버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3이 들어가면은 이게 기본 오리지널 스펙. 335면은 네. 오리지널 스펙인 거죠. 4면은 좀 이상한 스펙. 아하. 아, 뭔가 되게 특이한 디자인이 들어갔다던가 예. 하여튼 좀 독특하거나 좀 확 간 느낌의 스펙. 3, 4, 5에는 이 로타리 스위치가 달려 있죠. 네네네. 네. 그리고 3, 5는 고급스러운 스펙.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이 그냥 기본, 4는 이상한 거, 5는 고급스러운 거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3 시리즈의 고급스러운 스펙의 일반 사이즈, 큰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보니까 그게 뭐 가장 것... 설득력이 있는 지금 뭐 그거 은근히 아이바네즈보다 더 어렵네. 왜냐면 이게 레퍼런스가 저희가 막 많지도 않고 자주 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355 리이슈를 해볼 건데요. 이게 가격이 할인가 기준 695만원. 지난 시간에 그 594만원짜리가 76점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가성비 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를 게 없겠지만 네, 결국에는 뭐 사운드나 이런 데서 또 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6cm, 무게는 3.65kg입니다. 두께는 40에 조감이 50 정도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센터 블럭은 솔리드 메이플. 이게 이제 지난 시간과 이제 확연하게 거죠? 다른 점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게 아예 체인보드로 기본 마호가니 블럭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다 조립해서 만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5cm 59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자, 지금 그 깁슨의 이 오피셜 사이트에도 이 실수들이 있는데 그 클러슨 와플백 튜너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아니고요. 그로브 그냥 골드 튜너입니다.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나일론에 너트 너비는 42.85mm 솔리드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호호.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고요 22cm 미디엄 전부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가 두 개가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색상은 빈티지 내추럴과 에보니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저희가 오늘 할 색상은 에보니입니다. 오. 시간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조금 더 있네요. 바디 크기 자체에서 예. 오는 그게 그 유기농 버튼 아니에요. 네네네 예, 맞아요. 좀 트랜스 지방이에요. 약간. 진득한 느낌이 예. 찐득한 느낌이 예. 있어요. 트랜스 지방. 좋은데 뭐. 마샬하고도 찰떡이네요. 확실히 기름기가 더 느껴지죠.
지금 줄줄줄. 네, 네. 듀얼리스트. 700짜리 소리군요. 예, 레드라. 아우, 지금. 아이고, 레드라 기름 줄줄. 기름 줄줄. 와. 이야.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느끼하고 좀 더 입안에 도는 그 감칠맛이 좀 세네요. 세요, 예. 네. 그 요새 그 유행하는 또 스테이크 조리법 중에 스테이크를 이렇게 레어로 거의 속에도 안 익게 레어도 안 되게 막 익혀놓고 이게 숭덩숭덩 썰어갖고 철판 같은 데 위에 이렇게 놓고 버터를 위해서 끓인 버터를 부어요. 기버터 스테이크라고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예, 느낌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 흥건하게 기름에서 네. 이렇게 꺼내먹는 맛이 있잖아요. 네, 줄줄 흘러야 돼, 줄줄. 막 이렇게 흐르는 네, 맛. 네. 네. 좋습니다. 맛은 있겠네요. 맛은 있죠. 정말 맛있죠. 아, 그런 느낌. 강력합니다. 마살게인? 네. 야, 이게 살벌할 것 같은데. 아! 와. 살벌합니다. 굿. 강력했습니다. 굿. 아니, 개인은 확실히 한 수 위다. 이쪽이. 네. 네. 자, 그러면 반주를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코드가 안 바뀌어서 잠깐 헷갈렸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신나게 해봤습니다. 확실히 개인 자체가 조금 더 진하고 그
좀 더 묵직한 느낌. 근데 그 뭐 로우가 묵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개인 딱 쳤을 때 개인 양에서 이렇게 확 밀고 나오는 그런 공격성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피지컬에서 나오는 거 이상의 또 어떤 사운드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네요. 자, 이렇게 ES 3호 쳐보시기에는 지난 시간과 이것과 뭐 느낌 연주할 때 뭐 느낌 차이가 좀 있나요? 지난번께 치기는 편했고요. 네네네. 이게 마음은 좋아요. 아, 시원해 그냥.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거는 그러니까 내가 몸은 편한데 이번 거는 그거보다 조금 내가 뭐 해야 될 건 많지만 만족감이 크다. 만족감이 커요. 뭐 그런 느낌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지난 시간 거는 고기 다 썰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 네. 느낌이고. 이번 거는 이만한 걸 그냥 기름에 내가 알아서 뜯어 먹어야 되는. 네. 근데 맛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펴 드릴게요. 예, 몸에 나쁜 기름이 맛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유기농 버터 이렇게 드렸었는데 예. 오늘은 기버터 스테이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버터 이렇게 와 이렇게 네. 붙는 네. 그 스테이크 기버터 스테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점수는 점점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네요. 네. 선생님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네, 35. 사운드 35, 가성비 13. 오, 가성비도 그대로. 네. 네, 편의성 14, 그리고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점 주셨습니다. 자, 저는 사운드 34 하나 네. 올라왔어요. 어후. 가성비 11, 그리고 편의성 14, 디자인 14에서 73점. 네, 평균 점수는 75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CS 3516할 때 76점 나왔단 말이죠. 네. 1점 차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사운드만 봤을 때는 얘가 1점이 더 높게 나왔어요. 지금 네, 그렇죠. 355가. 근데 이제 그 CS가 기본적으로 그 편의성과 디자인에서 조금씩 점수가 네. 특히 디자인에서 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쁘지는 않죠.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험악하게 생겼죠. 뭐 빈티지 내추럴이 왔으면은 또 색상 때문에 저희가 한 1점 정도 더 줬을까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 딱 봤을 때 그냥 뭐 355지 뭐 이렇게 이뻐? 막 이런 느낌이 좀 있긴 또 약간 웰리기 돼 있죠? 클로셋 처리가 돼 있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뭐 무난하게 그냥 네. 디자인 받아서 결국엔 총점 아 평균 75점 이 정도면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꽤 높은 점수의 기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주고 사서 안 아까우실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렇죠. 뭐 그렇게 안 아까울까? 뭐, 네, 뭐 조금 아까우실 겁니다. 일단 700의 예산을 기타에다 투입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행복하신 사고 분이네. 조금 안 아까울 만한 여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3호 리슈 75점 받았습니다. 역시 가성비에서 다 까먹었는데도 다른 데서 사운드에서 네, 올라오니까 사운드에서 확 올라오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대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할인가 기준 749, 750이죠. 네, 1955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갑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1957 레스폴 커스텀 리슈까지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레스폴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다음 기대됩니다. 시간에도 여러분 스쿼드 조리 돌림은 계속 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점입 가경에 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